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들 많은 노력했습니다.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감사하고요.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그 변호사님 사모님, 그리고 우리 그 전주교 서울대교구 그 사회교정사무위원회 김성근 신부님, 그 다음에 김지영 신부님, 이런 신부님들한테 다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그 진실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재판부 판사님들한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정착해서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하죠, 지금은. 거기에서 독방 조사는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 안에서는 그 바깥과 접근 교통권이 아예 없거든요, 거기는.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탈북자들이 더 이상 그 독방에 갇혀서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하게끔 위해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